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에서도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한 교계 연합기관이 백두산을 찾아가서 한반도가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길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연합에서 마련한 백두산 천지 합심 기도회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반도의 근골을 이루는 거대한 산줄기인 백두대간이 시작되는 백두산. 한국기독교연합 임원들이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중국 대련국제공항에서 버스로 12시간 이상 이동해야 백두산 초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셔틀버스로 50분가량 올라간 후 버스에서 내려 1,442개의 계단을 올라가야만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견 회원을 포함 40여 명의 참석자들은 장시간 이동 끝에 천지에 도착했고, 천지가 보이는 정상에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합심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한반도가 갈라져서 좁은 길이고 짧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대련으로 단동으로 동화로 천지로 오게 되었는데, 우리 취지에 맞게 하루속히 한반도가 평화 통일이 돼서 삼천리반도 광산이 하나님이 현존하는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드린 기도회는 한기현 법인이사 이명섭 목사의 인도로 남북한이 하나 돼 한반도의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항사리 교회 이주영 목사는 온 가족과 함께 이번 기도회에 동참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소망과 당위성을 가슴 깊이 심어주기 위해서 이번 여정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백두산을 찾은 한국기독교연합 회원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가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길 간구했습니다. 백두산 재운봉에서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